아까 많은 분들이 기다린다고 외쳤던 그분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신인 남상 소호 오십니다. 소울베이스로 배우로서 변신하는 모습 정말 멋진데요. 신인 남우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와보고 싶었던 곳에서 신인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로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레고 긴장도 되면서 기쁜 것 같아요. 약간의 떨림이 느껴지는데요. 떨리시나요?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제 목소리 마지막이 약간 떨리는 느낌이. 카메라가 저쪽이어서 이쪽인가요? 예, 이쪽 보고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네네. 조금 떨리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욕심 나시나요?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신인상은 또 타기 힘드니까 욕심 납니다. 네. 지금 일찍부터 변우석 씨를 보기 위해서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추운 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감기가 너무 유행이잖아요.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네 감기 걸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우석 씨 오늘 좋은 소식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기하면서 분장 이후에 또 힘든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리 마스크를 하면서 이제 궁금했어요. 뭐랄까요, 좀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은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을 담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조금 더 실제하는 것처럼 그려보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 노력들의 이제 결과로 오늘 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이렇게 또 멋진 곳에 이렇게 또 쾌청한 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음껏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수상 소감은 준비를 혹시 받게 되신다면 그래도 조금 약간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하고 싶으시면 네, 없으신가요? 앞으로 활동 계획 궁금한데 네, 내년에 궁금합니다. 안재용 씨가 어떤 역할을 맡으실지 많은 기대가 되거든요. 네, 우선 내년 올겨울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LTNS라는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셨는데 소감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종상 한 10년 정도 만에 와보는 것 같은데 너무 떨리고 아무튼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대종상은 이제 처음인데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베도라지 크루의 대장님 김기열 형님께 샤라웃을 보내드리면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기다려 계셔가지고 네. 일찍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겨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도착하셨고요. 김성훈 양이요.
최우수 여우 주연상 그리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여우 조연상 두 개 부분 후보에 오르셨어요. 소감이 어떠신지? 아 그러게요. 너무 감사해요. 주연상이랑 조연상 두 개 다 올랐어요. 네. 오늘 두 개 다 받을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요. 두 개 다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 진짜 못 받아도 정말 두 개 오른 게 너무 기뻐요. 어. 수상 소감 혹시 준비 안 하셨어요? 0%도 준비 안 했어요. 저 두 개 올라서 너무 신나요. 아. 받으면 어떡해요? 받으면 너무 좋죠.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네, 두 개 다 올라서 저 두 개 올랐다고요. 짧게 그럼 하죠. 오늘 네. 그 시리즈 여우상 후보로 네, 오르셨는데 소감 한 말씀. 이렇게 후보에 오르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그냥 작품이 많은 사랑을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제 여우주연상 후보에 또 오르셨는데요. 소감 어떠신가요? 전 오늘 그냥 영화제를 즐기러 왔습니다. 시상도 하고요. 또 상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아니 밀수에서 너무 연기 멋지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김서영 씨, 그 영화 속에서 문정 역을 맡으셨잖아요. 그 인터뷰에서 보니까 현재의 나이자 미래의 나 이렇게 대답하신 게 기억에 남는데요. 잠시 뒤 시상식에서 미래의 나는 수상을 할까요? 글쎄요. 일단 잘 즐기겠습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초대받아서 너무 고맙고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멋지신데요. 준비한 의상에 컨셉 있으신가요? 그냥 제 몸에 잘 맞게.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